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가을을 담은 하늘이 유난히 높고 청명하게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아름다운 계절 모두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오늘부터 나를 위해 울기로 했다 입니다. 저자는 박성만이고 추수바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노을질 무렵 삶은 다시 태어난다. 지나온 삶에 짓눌려왔던 모든 여성을 위한 마음 수업 길잡이 오늘부터 나를 위해 울기로 했다는 삶의 전환점에선 중년 여성을 위한 심리 치유서입니다. 4050 여성들이 현실에서 쉽게 맞닥뜨리는 고민들을 모아 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처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리 치료사로서 긴 시간 다양한 내담자를 상담해 온 저자는 이론적이기만 한 기계식 처방이 아닌 현실에서 삶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50에 다가선 여성이라면 누구나 궁금해질 만한 질문과 답변을 이야기 형태로 풀어내어 실제 상담을 받는 듯한 깊은 몰입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저는 착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이유였을까요? 지금은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저소득 가정을 방문할 때면 사비를 들여서라도 아이들 간식을 사다 주어야 할 것 같아 이를 실천에 옮깁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속한 크고 작은 모임에서는 꼭 희생을 해야 제 할 일을 다한 것 같습니다. 한때는 이 일이 즐거웠는데 이제는 지칩니다. 그래도 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료들은 저에게 천사라고 하는데 저는 좋은 일만 해야 하는 천사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천사도 날개를 떼어내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가 많을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동생을 돌보며 엄마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것과 제 아내 천사는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에 대한 헌신도 좀 지나칩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천사에게도 가끔은 악마 연습이 필요하다. 착한 사람 컴플렉스보다 더 강한 것은 구세주 컴플렉스입니다. 전자는 내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후자는 세상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자는 마음만으로도 가능합니다. 후자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중간에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기 희생을 할 때마다 묘한 쾌감을 느끼고 거기서 중독성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딘가에 우뚝 서 찬사를 받는 감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당신은 다시 아래로 굴러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기 위한 자기 희생의 일을 찾습니다. 당신의 그런 행동은 주변의 온도를 1도 올렸겠지만 자신의 체온은 2도 떨어뜨렸습니다. 만약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이 30%가 넘는다면 70%는 거기에 서서히 동화될 것입니다. 당신을 돌보는 천사도 세상에 충분히 있을 것이고 그럼 당신은 소외당하지 않고 천사의 일을 계속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실제로 천사 같은 사람의 비율은 3% 정도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의를 표합니다. 당신 덕분에 위로받고 일순간이라도 기뻤던 사람들은 많습니다. 당신은 천사입니다. 그러나 천사도 가끔은 악마 연습을 해야 현명한 천사가 됩니다. 악마를 모르고는 천사도 될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은 자기 만족일 뿐. 중년 이전에는 열정만 있으면 자기 신념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이 일을 헌신할 가치가 있는지 또한 자신에게 맞는 것인지 되묻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자신에게 해가 된다면 멈춰야 합니다. 나에게는 해가 되면서 남에게는 득이 되는 일. 하늘은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남은 이익이고 나는 손해라면 그 일은 결코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스스로 희생함으로써 고통스러운 만족을 얻으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희생은 자기 쾌락을 위한 이기주의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당신은 타인을 위해 선한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자신을 위한 선한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작은 선행이 타인을 일순간 만족시키기는 해도 그들의 삶을 바꿔놓지는 않습니다. 나의 감정을 살펴볼 때가 왔으니 그 일을 좀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남은 에너지로 자신에게도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 일은 당신의 아동기 콤플렉스를 보상해 주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은 엄마가 필요했던 시기에 그의 부재를 느꼈고 먹고 싶은 간식을 마음껏 사먹지 못했습니다. 그 간식을 나의 아동기와 같은 시절을 겪는 아동들에게 제공하며 기쁨을 얻은 것입니다. 보상행위는 자신을 만족시킬 순 있지만 성장을 이끌어내지는 못합니다. 내가 살아야 타인도 살릴 수 있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는 어린 시절에 받지 못한 인정을 받아내려 착한 사람 가면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구세주 콤플렉스는 어린 시절에 받지 못한 돌봄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세상의 엄마가 되려는 것을 뜻합니다. 두 가지는 서로 얽혀 있습니다. 엄마는 모시인이라 불릴 만큼 초능력에 가까운 힘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몰았습니다. 그러다가 중년이 되면 지쳐 모신이 아닌 아이가 되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그제야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를 점검합니다. 그때가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의 허기를 채웠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허기를 채울 때입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당신의 과한 돌봄에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즐겨 했던 일인데 나는 지치고 타인은 짜증낸다면 그 일을 중단하라는 신호입니다. 자녀를 향한 무조건적인 희생은 오히려 자녀의 영역에 대한 침범이 되어 자녀의 공격으로 돌아옵니다. 엄마는 그로 인해 상처를 입습니다. 엄마가 그 행위를 중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상처 입은 어린아이를 분리하여 성장시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더 돌봄을 받아야 했을 어린 나이에 당신은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동생을 돌보는 엄마 역할을 했습니다. 한창 욕구불만을 발산하며 사춘기 소가리를 해야 할 나이에 소가리 할 수 없는 동생의 엄마가 된 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소가리를 들어주고 도닥거려줄 엄마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결핍 가정의 아이들에게 그런 엄마가 되어줌으로써 상처 입은 당신 내면의 어린아이를 돌봤습니다. 당신으로 인해 세상은 조금 더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의 빛을 충전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이 살아야 타인도 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라니요? 내면의 소리를 들으세요. 어떻게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아직 준비가 덜 됐거나 삶의 태도를 바꾸기가 두려워서 되는 핑계입니다. 방법은 지천에 널렸습니다. 저는 심리상담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받습니다. 책 한 권만 봐도 어떻게는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를 묻는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를 실행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슬퍼하지 못한 슬픔을 만나야 할 때, 타인에게 향했던 에너지를 거두어들이고 자신에게 돌리세요. 남아있는 에너지로 당신 안에 소가리를 만나고 어린 시절에 충분히 슬퍼하지 못한 슬픔을 만나세요. 욕구를 참아가며 엄마 역할을 해왔던 어린 시절의 분노를 만나세요. 그때는 몰랐던 왜 내가 엄마가 되어야 하나 하는 마음으로 원통해하고 화를 내야 합니다. 내 돌봄의 수혜자인 아버지와 동생을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은 이런 불편한 감정도 만나야 합니다. 불편한 감정에서 좋은 감정도 나온다는 것을 당신은 이해해야 합니다. 미움이 사랑과 하나인 것처럼요. 이제 때가 왔습니다. 지금 홀로 서기를 하지 않으면 이후의 삶은 강박적으로 변하거나 우울해질 것입니다. 정신 에너지를 외부에서 걷어들여 내면으로 향하는 사람은 누구나 수행자입니다. 중년에는 누구나 수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의식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원형이 그의 삶을 수행자의 길로 안내합니다. 그래서 칼 융은 내면의 소리를 들으라 했습니다. 내면에서 충만한 자기를 만나기 전에는 외적 선행을 중단하세요. 억압된 소가리는 낯선 감정으로 방출되고 그 자리는 잔잔한 평화로 채워집니다. 의식의 지평은 더 넓어집니다. 그러고 나서야 자기 조절이 가능한 착한 사람도 세상의 엄마도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보상이 아닌 소명에서 행위가 나옵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내면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요? 하늘이 주신 위대한 능력을 저에게 묻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바로 그 질문을 한 당사자가 해야 할 노력이 있습니다. 밖의 일은 잠시 중단하고 조금만 더 내면으로 침잠하세요. 하루 30분이라도요. 그 소리를 따를 용기면 충분합니다. 먼저 참된 자기로 살겠다는 열망이 있으면 어떻게는 그에 맞게 주어진다는 것을 당신은 배울 겁니다. 대상관계 이론 1. 사람은 성숙한 관계를 지향한다.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라면, 아내는 남편이 도박 중독이라는 사실을 신혼 초에야 알았다.
연애 기간에 유달리 자신에게 집착하는 것을 알았지만 사랑인 줄 알았다. 살다 보니 남편은 도박뿐 아니라 인간관계 문제도 심각했고 가정폭력까지 휘둘렀다. 아내는 남편의 도박빚을 갚아주느라 좋은 시절을 다 보냈다. 남편은 자신의 도박에 대하여 나름 합리적인 이유를 댔다. 처음에 아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지만 남편의 변명이 반복되자 그의 말이 한편 옳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내가 잘하면 남편도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하는 희망이 생겼다. 아내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남편이 중독에서 벗어나고 폭력도 없어질 거라 믿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잘하면 돼. 아내는 남편의 잘못을 자신이 짊어짐으로써 남편은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는 나쁜 사람이 되었다. 그게 더 편했다. 변할 수 없는 남편에게 희망을 거는 것보다 나만 변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니까. 영국의 정신분석학자 페어 베어는 이를 도덕적 방어 혹은 초자아 방어라고 했다. 이제는 성인이 된 딸도 엄마에게 이혼을 권유한다. 그러나 남편의 도박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엄마에게 그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돼. 이런 자책은 아동기에 겪었던 불만족스러운 대상관계 경험의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다. 피학대증이 성격의 중심이 되면 그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빠진다. 그는 타인을 편하게 하고 자신은 고통받는다. 부부싸움이 많았던 가정에서 성장한 아동이 무의식 안에서 싸움의 원인을 자기에게 두면서 도덕적 방어를 쌓는다. 도덕적 방어는 나는 나쁜 사람으로 타인은 좋은 사람으로 만든다. 이런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 사람이니까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어. 좀 미워한다고 그가 파괴되는 것은 아니야.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야. 세상은 더 좋은 곳도 더 나쁜 곳도 아니야. 늘 그만큼이야. 너를 끝까지 지지해 줄 사람은 바로 너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 내가 너를 나쁜 사람이라 하면 누가 너를 지지하겠어? 자유를 찾은 이들의 이야기. 행복과 불행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누구는 아파트값 폭등으로 두 배의 이익을 챙겼는데 반대로 저는 그만큼의 손실을 봤습니다. 저는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왔고 수면장애가 생겼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야 금전적 손실을 보상할 만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불행이 오는 이유. 저희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가 거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멋진 자존감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지났다 하여 남편이 그 집을 팔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다 알아서 하는 일이라 여기다가 엉겹결에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1년이 지났을까? 그 단지가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2년 사이에 아파트 값이 두 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한국에서만 있는 희귀 현상이 저의 마음을 다 긁어놓았습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제 속을 더 타게 한 것은 남편은 그럴 수도 있지 하며 태연했다는 겁니다. 저는 부동산 어플리케이션으로 오른 집값을 수시로 점검하며
제 속에 불을 질렀습니다. 우리 살림으로는 다시는 강남에 진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생일대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매일매일 같은 생각을 떠올리며 괴로워했습니다. 잠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우울증이 왔습니다. 공황장애 증상도 왔습니다. 수면 유도제를 먹어도 선잠을 잤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괴로움에서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같은 질문이 계속 떠돌아다녔습니다. 돈이 중요한가? 가치가 중요한가? 돈보다 삶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하면 잠깐 마음의 평온이 찾아옵니다. 돈은 공부한다고 벌리는 것은 아니지만 가치관은 공부하면 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머릿속에서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야? 둘 다 있으면 좋잖아. 너는 그럴 수도 있었잖아. 바보같이. 이렇게 제 머릿속은 요지경이 됩니다. 불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남녀가 커플로 모여 흥겨운 술판을 벌였습니다. 모두 술에 취해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중 한 여인이 남성들이 소지한 보석을 모두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를 뒤늦게 한 남자들은 그 여성을 추격하다 부처를 만났습니다. 부처가 물었습니다. 보석이 중요한가, 자기가 중요한가? 잠시 생각에 잠긴 그들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크게 깨닫고 돌아갔다 합니다. 술에 취한 남성들은 술로 자기를 잃었습니다. 그들이 되찾아야 할 것은 자기입니다. 잃은 돈을 찾아봐야 그 돈으로 술을 마셔 자기를 잃는 일은 또 벌어집니다. 돈보다 자기가 중요하다. 돈은 마음먹은 대로 안 되지만 자기는 마음먹기 마련입니다. 현자는 돈을 버리고 자기를 찾아 삶의 고뇌로부터 해방됐습니다. 그래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릿속에서 빙빙 돕니다. 무슨 말이야? 돈도 있으면 더 좋잖아.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남편을 미워합니다. 제가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저를 이 구덩이에서 건져줄 것은 돈 아니면 그 돈을 능가하는 가치관이었습니다. 전자는 불가능합니다. 남편은 말이 사업가이지 가져다 주는 돈은 안정적인 월급쟁이만도 못합니다. 돈을 능가하는 가치관만이 저를 구원해 줄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가치관, 그것들의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저는 세상을 초연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도대체 저에게 신앙은 무엇인지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하나님께 제 욕망을 기도했습니다. 복권이라도 당첨되어 잃은 돈을 보상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작정 마지막 날 하나님은 영이신데 날마다 찬송을 부르는 제가 하나님께 돈이나 달라고 하는 꼴이 우습고 부끄러웠습니다. 이게 내가 가진 신앙의 민낯이구나. 사람들이 신에게 구하는 것은 다 이런 식이구나. 새벽 조용한 시간에 여기저기서 들리는 통성 기도는 주시옵소서였습니다. 작정 기도에서 제가 얻은 것은 복권 당첨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욕망 추구의 대상으로 삼는 인간의 부끄러운 이기적 욕망에 대한 자각이었습니다. 불행은
눈에 보이는 것들의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해서 옵니다. 내 몸도 언젠가는 땅속으로 썩어 흙이 됩니다. 내 몸이 더 비싼 지역의 콘크리트 덩어리에 잠시 있다고 해서 행복이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불행이란 말입니까? 나란 존재를 위치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콘크리트 덩어리에 비교나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요. 생각하는 갈대라고요. 동물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삶의 어려움은 감긴 눈을 뜨게 하는 하늘이 내린 위대한 은총이었습니다. 집착을 버려야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 집값이 좋지 않아 매물로 내놔도 잘 나가지 않던 때에 남편은 이 집을 팔고 공기 좋고 깨끗한 전셋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제 일에 몰두해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도 건축 관련 일을 하는 남편이 나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겠지 싶어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러자고 했습니다. 돌아보니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미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았고 매매를 성사하려고 바람을 넣었던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연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 하나님, 저는 돈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관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온 저를 막다른 코너에 밀어넣고 각성시키십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저일까요? 저는 아직 돈이 좋습니다. 돈을 더 벌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신앙을 배워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그 길을 돈과 함께 가면 안 되나요? 크고 무거운 돈가방을 들고 그 길을 가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저에게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무겁지 않느냐? 내가 너의 짐을 가볍게 했단다. 저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았습니다. 그렇다고 견고히 다져진 제 가치관이 일시에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눈을 뜨고 밝은 대낮으로 나오면 자동적 사고가 저를 괴롭힙니다. 그 지역으로 가면 최근에 재건축한 고층 아파트가 더 높게 보입니다. 아,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다시는 그 지역으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살 때에 저는 행복했을까요? 거기 산다고 말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게 뭐라고? 공기만 안 좋던데. 나로 돌아오면 내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유치한 가치관을 가지고 주일이면 성경과 찬송가를 허리에 끼고 교회에 가서 기도합니다. 다 잘 되게 해달라고. 무엇이 잘 되는 것인 줄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역설적으로 제 기도가 응답받아 저는 지금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감정을 떼어내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봤습니다. 다 기분이 문제이고 체면이 문제이고 자존심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성경을 다시 읽었고 불경과 힌두교 경전도 읽었습니다. 전에는 그냥 스쳤던 구절들이 가슴으로 뜨겁게 와닿았습니다. 경구에 몰두하는 일은 저의 유일한 기쁨이요 치유였습니다. 제가 깨달은 교훈은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착 대상을 아름다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명품에 집착하는 사람, 고가 승용차에 집착하는 사람, 고급 여행에 집착하는 사람, 맛난 음식에 집착하는 사람. 그들은 거기서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버려야 그것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데 그것을 버리기가 어디 쉬운 일입니까? 다들 몇 보따리씩 끼고 살아가는데 저는 그것들을 버리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의 소리를 되새김질합니다. 무겁지 않느냐? 내가 너의 짐을 가볍게 했단다. 내적 성장에는 월반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아파트처럼 단번에 두 배나 올라 누구는 가난하게 하고 누구는 돈방석에 앉게 하지 않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으로 다수의 사람을 분노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씩 차근히 배워야 합니다. 저는 아직도 현실과 진리의 경계선에서 갈팡질팡합니다. 비교의식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옳은지는 압니다. 지난 3년간의 어두운 밤을 통과한 결과입니다. 저는 우울증 약을 끊었습니다. 수면 유도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잠을 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건축한 고층 아파트만 보면 생기는 공황장애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자아는 비교라는 잣대를 가지고 와서 저를 시험하곤 합니다. 저는 저에게 채찍질합니다. 버려라, 그리고 사랑하라.